자,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주제로 첫 번째 주제인 천년왕국의 이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함께 저희를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말, 이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지상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여러 기록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기록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체제들을 붕괴시키시고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지상왕국, 이것을 저희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뭐 미국, 뭐 저기 이탈리아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이 지상에 세워지는 가시적이고 통치적인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지만 이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 로마 카톨릭에서 파생된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 천년 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 이 천년 왕국이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이 지상 통치를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서 교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천년왕국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보고 정말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나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이 근거로 살펴볼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다니엘서 2장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들 잘 아시죠?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보면 그 왼쪽에 위키백과에 보면 이 사람의 이런 그 초상의 모습이 이렇게 돌로 새겨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신에게 있는 이 거대한 제국에 대한,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였습니다. 내가 이 거대한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과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침상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 제국 안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이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누가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에 맞는 해석을 좀 나에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이 꿈의 내용을 말하거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왕의 꿈의 내용과 또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자,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 장래 일을 이 왕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3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이 꿈을 꾼 거예요.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정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두 종아리는 쇠예요. 발과 발가락은 이 쇠와 진흙이 섞였어요. 근데 이 신상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돌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신상의 이 발과 진흙 부분이 이 발을 땅 하고 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우상이 이 신상을 이루었던 이 조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 세상에 이 우상을 친 돌만 가득했다. 지금 이게 이 꿈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이 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꿈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사실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꿈이 장래 일에 관한 건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장래 일에 관한 것이냐, 자, 이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신상에 나와 있는 이 금머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39절에 보면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잘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인가, 이 장래일에 관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또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 계획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그 다니엘에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온 세계를 제패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네 번째 시간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제가 교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은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메대 페르시아.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페르시아에 어떤 왕이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 있죠. 그래서 사로잡혔던 이 유다 사람들 다시 유다로 되돌아가게 하고 또 성전을 짓게 하는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메대 페르시아 이어서 이제 어떤 제국이 등장합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패하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이후에 어느 나라가 이제 세상에 일어납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이 새 종아리에 해당되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계를 제패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이후에 자, 이 발이 열 발가락이 이 쇠와 진흙으로 섞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를 장차 적그리스의 왕국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와 관련 있는 열 발가락, 열 뿔 이러한 연합국의 이 체제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지상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의 왕국으로 우리는 이것을 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합니까? 이 우상들을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와가지고 이 우상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박살낸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서 다니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신상의 이야기, 이 꿈의 마지막에 한 돌이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쳐부쉈잖아.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제 이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한 나라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며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세상 경영의 맨 마지막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영원한 이 한 나라가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꿈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실질적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 제국들이 전부 다 영적인 나라였습니까? 아니면 이 지상에 세워져서 온 세상을 지배했던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였습니까? 어떤 나라였어요? 이 지상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죠? 이 나라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세우시는 이 나라 역시 그런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우리가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 추상적인 나라,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실질적으로 이 세계사에 존재하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돌로 된 이 왕국,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지상 통치의 이 왕국,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전부 다 깨부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체제들을 붕괴시키시고 멸망시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통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민족을 크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거하는 이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을 너와 네 민족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집안 보존하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9장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이 지상 왕국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과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 이 세상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 가운데 이 지상의 왕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이 영원한 한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네 번째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 방식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네,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말고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어요. 일관된 시나리오. 네, 계획들이 있다고요. 일관된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의 이 지상 통치가 있게 될 때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 넘겨두시느냐? 왜 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가운데 있어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불신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환난 기간을 통해서 불신 상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정화하게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과거에 그들이 거절했던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준비를 이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환난을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현재 세워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영예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거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영의 체제들이 일어나는지도 나중에 좀 이런 부분들을 교제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환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도 전무후무한 이런 환난이 일어납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이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환난 기간을 주시냐?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환난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때 이 환난 기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복음은 현재 이 교회 시대에 전해지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왕국의 복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이 왕국 복음이 이때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에게 마지막 회개이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은 공중 재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직접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이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의 이 통치 체제를 이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붕괴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지상 왕국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관련된 성경의 일관적인 이러한 구조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환난, 그리고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환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지상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은 과연 어떤 나라이냐, 미리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직접 좌정하셔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왕국의 법과 또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되는 이러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여호와 삼마로 바뀌어요. 이 여호와 삼마의 뜻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주께서 거기 계신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자,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다니엘서 봤으니까 좀만 앞으로 넘기면 바로 에스겔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인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 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주께서 거기 계신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신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기 때문에 온 세상 이방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고 섬기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되면 세상의 지형이 변해요. 지금 높은 산들이 있고 세상의 지형이 꾸불꾸불 하잖아요. 이 지역이, 이 지형 자체가 바뀌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온 세계에 우뚝 서는 이러한 지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이 변하고 짐승의 본성이 변하고 자연계가 변화하는 이러한 일이 그 시대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이 지상 통치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시나리오 이렇게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이제 구체 좀 이제 몇 군데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전부 다 동일한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스가랴 14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스가랴 14장. 자, 먼저, 아까, 이스라엘의 환난이 먼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가랴 14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14장,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신약성경에는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 주의 날은 특정한 한 날, 24시간으로 된 한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왕국 프로그램을 가동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환란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이 기간을 총체적으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14번째 시간에 저희는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환란, 세상의 환란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날에 자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야.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어떻게 한다고요? 에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날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온 민족들의 이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전쟁하는 이런 전쟁의 날이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때, 환난 가운데 겪게 될 때 이제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 감람산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발이.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비춰봤을 때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예, 이 감람산에 서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여기서 아라바는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해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야 지역. 평탄한 이 평야 지역. 그래서 온 땅이 이 지형이 그 팔레스타인의 해변 땅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에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자, 에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에루살렘에 속한 이 지형 자체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에루살렘이 모든 지형보다 높은 곳에 우뚝 위치하는 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에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차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에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 사람들 믿고 믿은 사람 이방 민족 가운데 믿고 이제 이 천년 왕국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에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영적인 비가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이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시대가 되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충만한 이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환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있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자, 요한계시록도 이런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 에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3년 반 동안 짓밟힌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2장과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 15, 16장에 보면 이 땅에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 그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8장에는 이제 이 세상을 주름잡던 바벨론 음녀체제가 붕괴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19장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왕체제를 붕괴시키는 장면, 멸망시키는 장면이 19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보면 초반에 이제 사탄이 이제 천사가 이 사탄을 무적에게 천년 동안 가두고 이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국을 한다는 이 말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관적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환난, 세상의 전무후무한 이러한 심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왕국 체제를 붕괴시키시고 이제 그분이 다스리는 지상 왕국 시대가 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24장 초반에 3절 정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죠. 너희가 먼저 내 이름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4장 중반절에 보면 이 세상에 창세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심판, 별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고 25장에 보면 이 이방 민족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그분의 왕국에 참여할 민족들을 이제 모으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성경에는 똑같은 일관적인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환난, 세상의 환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지금 성경이 이것을 일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장차 이 땅의 이 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이 왕국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있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먼저 이제 좀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게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2장 4절에 보면 실제로 지금 이 나라가 존재했습니까? 이 땅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아까 지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이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이러한 일이 있다. 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왕국의 법도, 여기서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그 율법이 아니라 그 왕국의 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헌법들이 있죠.
그 헌법과 말씀들이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는 전쟁 없는 이러한 평화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지상통치에 있을 때 있게 될 이러한 일입니다. 이게 이사야 2장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가서 4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가서 4장 1절부터 자,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아까 이사야서 2장 2절은 말일에 이렇게 시작됐죠. 마지막에. 자, 미가서 4장 1절, 4장 1절은 끝날에 이렇게 됩니다. 끝날, 맨 마지막 날. 자,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면서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의 선지자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 지상왕국에 대해서 애를 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자, 통째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주제는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상통치가 시작됐을 때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이러한 도시가 되는가. 자,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제가 통째로 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1040페이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이옷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제단에 올라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짓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위에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슬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서 장차 이 그리스의 지상 통치가 있게 될 때 예루살렘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환난이 있다 그랬죠. 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자,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젖은 자는 사슴밭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5장은 이스라엘의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나라가 됐을 때 바로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질병 없는 나라.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신음하는 이러한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질병 없는 나라가 되고 또 지형이 변화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다. 지금 3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좀 다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부 다 없어지고 나서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땅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시는 슬픔이 없는 나라, 20절에 보면 사람 수명이 변하는 것, 사람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에덴 동산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제 막 천사까지 막 살고 그랬잖아요. 아담이랑. 그렇죠?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연계들. 뿐만 아니라, 짐승 본성이 변화한다고요.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이거 영적인 이리, 영적인 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리, 양, 소, 사자.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이 짐승이 가진 이 본성 자체가 그때는 변화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처럼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빨리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온 세계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이 약속이 방금 읽은 이사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그러면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빨리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금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와 그의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또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9장과 11장에 다시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정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뭔 말이냐면 13절이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이제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달라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다시 말하면 앞에 곡식을 추수하러 가는데 뒤에 씨 뿌리는 사람이 따라온다고요. 씨를 뿌리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열매가 거치는 이러한 일이 있고, 포도를 밟는 자가 10분인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으면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 뒤에 또 10분 있는 사람이 따라온다. 이건 뭐냐면 자연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언제처럼?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 때처럼 자연계가 변하고 사람의 수명이 변하고 짐승 본성이 변하는 그러한 때가 장차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아, 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청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가 엄청나게 화려한 왕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올 거라고 그들은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딱 보면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은혜의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장차 이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왕국을 내가 건설하러 왔다. 너희를 회개하고 이 왕국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분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분을 거절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럼 말미암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나. 얘가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내가 여러 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질병 역자 그랬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중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여러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안중뱅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 구약시대에 했던 그 일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증명을 하셨다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거절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 왕,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왕됨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제 이 왕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됐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이 거절, 아까 제가 이제 그 기도 시간에도 구약 시대의 그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이 악을 애굽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들과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당시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선을, 악을,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도 형제들에게 배척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거절했지만 그들의 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냐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더해지는 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교회 시대의 이 시작, 이 막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은 거절됐지만 장차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인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이 지상 왕국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환난을 시작으로 이 왕국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구약 성경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 딱 두 가지만, 두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7절 28절.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27절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저에게 있는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2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하는데 세상이 새롭게 돼서 내가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하는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가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20장 6절까지를 쭉 읽을게요. 자, 아까 그 시나리오 생각하시면서 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19장 1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나와요. 자, 재림. 재림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그래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주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미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이 땅에 큰 진노의 심판이 쏟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그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 통치체제를 완전히 붕괴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보면 20장 1절 보면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다시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20장 1절에 이제 천사가 와서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는 이 지상통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와 관련된 성경의 일관적인 구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환난, 또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왕국을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이 천년 통치, 이 지상 왕국은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전부 다 이 땅에 실존했던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에 세우는 이 왕국, 돌이 그 왕국들을 깨뜨리고
이제 온 이게 세계에 가득했다는 거 조금 기억하시죠? 그 나라 역시 이 땅에 실존하는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뭐 하늘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지상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자, 천년왕국과 관련된 그리스의 지상 통치와 관련된 성경의 일관된 시나리오, 이스라엘의 환난, 또 세상의 환난, 그리스의 재림, 그 이후에 그리스의 지상 통치. 자, 그러면 그 왕국이 어떤 나라냐?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의 지상 왕국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의 으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왕국의 법도와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통치되는 전쟁 없는 그 평화의 나라. 우리가 구약 성경 다 살펴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여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지구상의 모든 환경, 지형, 자연계, 사람 수명, 짐승의 본성이 에덴 동산 때처럼 변하게 되는 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의 이 통치의 이 권한이 이 에덴 동산,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때로 돌리시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정말 이 그리스의 지상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 시대의 맨 마지막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 말씀 딱 한 구절만 더 이렇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22절.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알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를 주셨을 때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의 겸손한 마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쌓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과연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다니엘과 같은 마음. 다니엘이 그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이 왕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알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태도는 뭐였냐면, 아,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나는 이것을 안다.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피하기도 하시는 이런 분이셨구나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지며 또 하나님의 이 뜻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실질적인 지상 통치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좀 이 부분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